오늘은 이제 흰 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흰 밥은 이제 맵쌀을 깨끗하게 예, 고른 거를 고르셔서 얘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예, 한 세 번 정도 씻어 주세요. 그래서 세 번 정도 씻어서 첫 번째 물은 버리시고 두 번째 물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갖다 쌀뜨물을 갖다 된장찌개나 이제 육수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놓은 흰 쌀을 한 30분 정도는 불려 주셔야 됩니다. 흰 쌀을 갖다가 밥을 냄비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밥을 냄비에도 짓기도 하고 예. 아니면 우리가 요새는 밥솥에다가 전기밥솥에다가 얘를 해서 취사로 누르기도 하는데 지금 오늘은 이렇게 냄비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여기에다가 물을 붓는데 여기 지금 이제 씻어진 물과 함께 여기에 이제 밥물은 보통 이제 이 쌀의 부피에 한 1.2배나 1.4배의 물을 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손등 정도가 올라올 정도로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서 얘를 밥을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은 반드시 덮어 주셔야 되고 얘가 끓을 때는 약간 이 뚜껑을 조금 열어놨다가 다시 뚜껑을 닫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냄비에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 불에서 얘가 팔팔 끓을 때까지 보통 이제 전분은 한 65도 이상부터 이제 호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팔팔 끓은 다음에 다시 이제 끓어 넘치기 전까지 끓이신 다음에 불을 낮춰서 중불에서 또 한 20분 정도 끓이다가 다시 불을 끄고 약불에서 한 10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서 밥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밥은 이제 음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 물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정말 햇반도 있고 전기보온 밥솥에다가 취사만 눌러도 밥이 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장 일상식인 밥이기 때문에 냄비에다가 일단 밥짓기를 먼저 배우고 또 냄비에 있는 밥은 또 좀 더 고슬고슬하고 그 밥 특유의 향이 되게 더 맛있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냄비에 밥 짓기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흰 밥이 다 완성됐습니다. 예. 완성된 밥을 얘를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이 뒤집어 주면서 이 밥에 갖고 있는 수분을 날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위아래로 밥을 골고루 뒤집어 주시고 우리가 전기밥솥을 하실 때도 밥을 하고 나서 뒤집어 주는 이유는 수분을 날려주면서 또 밥이 뭉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밥을 골고루 뒤집어 주신 다음에 이제 밥을 예, 밥그릇에 푸도록 할게요. 밥을 풀 때는 너무 많이 푸시지 않고 또 이제 밥의 가장자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예, 이 수저에다가 물을 적셔서 얘를 이렇게 좀 동그랗게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예, 이렇게 밥알이 골고루 예, 고르게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밥알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끔 모양을 조금 얌전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밥알 모양이 살아있게끔 예, 그래서 항상 그 주걱을 찬물에다 헹궈가면서 밥을 푸셔야지 밥알이 달라붙지 않고 골고루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밥을 완성했습니다.